넣으시면 돼요. 저 유튜브 하거든요. 오래됐어요, 한지. 그래가지고 거기에 손이 올라가실 거예요. 어? 또 예쁜 손을 해도 되다니. 무대. 전혀 그렇지 않아. 근데 유튜브 저 운동이랑 먹방 이런 거 보는데 운동이랑 먹방이요? 하셔도 되는데 할 얘기가 없죠. 부담스러우세요? 손만 나가는 걸요. 아 맞아요. 아 음성은 안 나가네요. 음성 나가죠. 괜찮아요. 상관없어요. 이렇게 샵에서 하는 걸 되게 다들 궁금해해요. 되게 보고 싶어 하세요. 아,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면요. 궁금해 하시거든요. 뺄게요. 네, 넣으시면 안 돼요. 저희 손님 또 다른 분 손에 타투 너무 이쁘게 하고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이렇게 막 되게 화려한 거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분 찍어서 올렸더니 엄청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. 궁금하니까. 이게 그라데이션이 붓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. 그치, 보통 그치, 이런 걸 스펀지로 찍더라고요. 찍으니까. 이걸 다 보고 싶어 하거든요. 어떻게 하는지. 궁금하니까. 그래도 이게 손톱 안에 예쁜 사람이 해놓은 아 근데 그런 건 상관없죠. 아니 막 모델 같은 손만 네이샵에 오는 건 아니라서. 맞잖아요. 저의 손 보세요. 저 거의 엉망이 수준이에요.
이렇게 박람회를 갔는데 제가 좀 보더니 어쩐일로 오늘 손이 이쁘시네요. 아니 네? 아 네. 네 손이 심하다고. 아 맞죠. 와 속상해. 운동을 많이 하셔서 더 그렇잖아요. 운동을 많이 하고 수업, 그러니까 물도 많이 만지고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효과고 대학교 때 뭐 물을 왜 많이 만져요? 아 대학교 때 알바 같은 거 했었고 아마 그때도 관리 안 했으니까 알바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. 그때 이제 하고 막 사람들 관리한다고 로션 바르는데 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막 좀 험하게 다루고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. 반복되는 작업 때문에 이제 일단 꺾고 두 번 더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. 여기서 살짝만 더 진한 거 원하셔서 272번, 처음에 썼던 건 271번 이렇게. 진해진 것 같아요. 진해졌어요. 작은 손톱이어서 잘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옆에 큰 데다가 해보면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아요. 아까보다 훨씬 진하죠? 괜찮으세요? 네. 예쁘게.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. 촬영이라서 그렇게 해도 되고.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라서. 원래 막 물건도 다 챙겨놓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막 하다가 가지러 가고 이러고. 아, 맞다. 이러면서. 이런 것도 원래 딱 만들어 놓고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걸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요. 그냥 바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할 시간이 없어요. 진짜 애기 키우고 막 이렇게 맡은 게 많아서 달렸어. 하고 아침부터 아침에도 일어나서 아 이거 또 케어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. 애기 데리고 그 어린이집 보내주고 보통 그것도 보통이네요. 맞아요. 진짜. 빼서 한번 보시겠어요? 괜찮아요. 얼굴은 안 나오니까 걱정하세요. 안개도 혹시 멀리 떨어져가지고. 아니 절대. 제 얼굴도 잘 안 찍어. 결이 없어 보여서 그쵸? 되게 예쁘잖아요. 스펀지로 하면은 약간 표시나요. 편하니까 맞죠? 중간에 저렇게 바로 이렇게 한 것도 경계선 이렇게 없애는 거 맞죠? 작업하는 거. 그 3단 진짜 완전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해서 찍는 사람도 봤고 이렇게 3개 발라지는 사람도 봤고 3개 발라진 거 차례대로 같이 찍어서 맞죠? 어 같이 하는 거.
그건 노노. 이거는 필름하고 같이 섞어서 더좀 특이한. 특이. 거기 사진 보내주신 거 보면 자개로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자개만 넣으면 이렇게 그 중간중간 좀 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중간중간 비는 게 싫어가지고 그거를 좀 색깔을 바르고 넣으면 또 약간 이런 영롱한 느낌은 없어서. 예뻐요. 또 오래 가게. 3개월 동안. 3개월 지금. 안 떨어져, 안 떨어져. 지금. 부르면 죽을 수도 있어. 안 떨어져요. 그거 웬만하면 약간 이렇게 쓸쓸 긁으면요.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이게 떨어지더라고. 안 떨어져서.